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센 UID, 세치 UID, 스티키 비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A to Z까지 정말 상세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냥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A to Z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개념을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이게 뭐냐면 권한 상승에 대한 얘기거든요. 권한 상승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분투를 깔아놨거든요. 윈도우 10에서도 리눅스 명령을 칠수 있어요. 제 테스트를 위해서 LX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리눅스에서 보면 이 권한이 있잖아요. 이 권한이. 그래서 chmod 744, 뭐 LX,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가 744가 돼 있죠. 보면,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끊어야 돼요. 하나, 둘, 세개 끊고, 하나, 둘, 세개 끊고, 하나, 둘, 세 개를 끊어요. 그리고 앞에 하나가 남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권한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상승. 그래서 리눅스는 두 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보면 여기 파일,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 있죠. 하나, 둘, 세개 끊었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권한이 있어요. 첫 번째, 맨 뒤에 있는 것은 오더 권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 권한이에요. 그룹. 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세 개가 뭐예요? 내 권한이에요. 그래서 나는 LX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R, Write, Read, R, Write 쓸 수도 있고 X 실행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나하고 같은 그룹인 이세 개의 권한 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LX 파일을 읽기만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세개 있는 이건 O도 나하고 그룹도 같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읽을 권한을 준다라는 거죠. 대부분 읽을 권한 을안 주고 싶으면 오더는 이렇게 주는 거죠. chmod 뭐7 4 빵, 빵 이렇게 빵 다시 lx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read write x를 다 주고 lx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하고 같은 권한 그룹인 사람들한테는 read 권한을 주고 오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들한테는 리드 권한조차도 안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안전한 방법은 어떻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칠팡팡 나를 빼놓고는 이 파일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일에 대한 권한이고 그럼 이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실행 파일일 경우에는 나를 빼놓고는 이걸 실행시킬 수 없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권한이고 두 번째 권한은 뭐냐면 실행이 됐어. 이걸 실행을 시킨 거예요. 실행이 됐을 때 시켰을 때또 권한을 줄수 있어요. 리눅스가 아주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권한 말고 이걸 내가 실행을 시켰어.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도 권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권한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권한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행 권한을. 자, 그때 우리가 하는 게 권한 상승, set UID, set GID. 스티키 비트는 좀 틀려요. 아니, set UID, set GID는 권한 상승, 실행시켰을 때 권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그룹들의 권한이 없는데 이 그룹들한테도 권한을 줄 수가 뭐야? 실행된 후에도 리드할 수 있고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줄수 있어요. 리드할 수 있는 권한,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 실행 후에도 그게 이제 스티키 비트인데 이제 하나씩 읽어보죠. 권한 상승. 커널은 사용자를 UID, 유저 ID, GID, GID를 통해서 식별한다. 그 다음에 리얼 UID, 이게 실행했을 때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리얼 GID, 리얼 GID, 그룹 ID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사용자를 식별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UID하고 실행했을 때 UID, 그 다음에 GID하고 실행했을 때 GID가 동일한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세 개가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et UID, set GID, sticky bit
이렇게 또 이걸 통해서 권한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실행시킬 때 권한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한이 지금 현재 내 권한이 루트 권한이 아닌데 실행시킬 때 루트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setuid, setgid 이걸 통해서 해커들이 자기 실행시키면서 자기 권한이 일반 권한인데 루트 권한처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해킹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실행 파일 및 공용 디렉터리에 대해 세 가지 특수 유형의 사용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게 setuid, setgid이고 디렉토리 공용 디렉터리, 우리가 디렉터리를 쓰는데, 내가 쓰는 디렉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쓸수 있는 디렉터리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권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스티키비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렉터리가 있는데, 이 디렉터리 안에 내가, 파일을 만들었어. 이 파일을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걸 지우면 안 돼. 그때 쓰는 게 스티키비티. 아시겠죠? 특수권한을 설정할 때는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정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파일에 특수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댓글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uid. 자, u가 유저예요. 유저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권한? setuid는 실행했을 때 권한, 실행할 때 권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라 이 파일이 실행됐을 때내 권한을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게 유저고, 그룹의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게 setuid이고, 아시겠죠? 예. 실행 파일에 대해서 setuid 사용 권한이 설정되면 가끔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저도 모르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할때 사람 어떤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잘 설명도 못했고 내가 이해를 안 했는데 자꾸 내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니까 그좀그 그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한데 이게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붙임말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설명도 잘 못했는데 자꾸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좀더 설명해 달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 자, 파일을 실행하는 거. setuid, setgid는 실행할 때 유저의 권한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권한? 내가 일반적인 권한인데 이걸 루트 권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루트 권한으로.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ls-lx면 지금 나는 dip 폭스예요. 루트 권한이 아니에요. dip 폭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setuid, setgid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걸 dipfox 실행될 때 dipfox의 권한이 아니라 무슨 권한, 루트 권한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얘를 실행시키면 dipfox 권한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서 어떤 파일? 패스워드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 파일. 이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실행시킬 수 없어요. 맞죠? 왜? 내 권한은 dipfox 권한인데. 근데 setuid, setgid는 어떻게 바꾼다? 내 권한을 실행시키면서 루트 권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루트 권한으로. 그러면 이 패스워드 파일을 내가 딜리트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걸 어떻게 권한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거에다 어떤 내용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 루트 권한을 바꾸면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etuid, setgid는 뭐다? 지금 현재 내 권한은 dipfox 권한이에요. dipfox 권한으로 실행되면 패스워드 파일이나 루트들만 가질 수 있는, 루트들만 변경할 수 있는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etuid, setgid를 통해서, gid를 통해서 어떤 권한을 줄 때는 조심해라. 이런 이유가
지금 현재 너는 DIP 복수 권한으로 아주 권한이 작지만 set UID, set GID를 통해서 그 권한을 변경시키면 실행시킬 때 너의 권한은 루트처럼 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네 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t UID, set GID를 바꿀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 UID, set GID는 누구 권한으로 들어간다? 루트 권한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용 이 특수 사용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는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파일 및 디렉토리 액세스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실행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소문자 S,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대문자 S가 표시된다. 자, 우리가 파일을 볼 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ls-l, lx.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걸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확대를 시켰어요. 확대를 맨 끝에 가서 확대를 시켰어요. 우리가 리눅스에서 보시면 파일들 볼 때 이렇게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자리씩 끊어야 돼요. 세 자리씩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자리씩 끊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세 자리 그 다음에 세 자리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야 되고 나머지 한 비트가 남는데 여기에 값을 설정하면 setuid, setgid 권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이에요. 1. 몇 번씩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몇 번씩 설명해야지 이해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할게요. 이게 2예요. 그 다음에 이게 3이에요. 제가 원래는 펜을 통해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제가 구비를 했었는데 우리 애가 우리 딸이 그걸 얻다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서 지금 마우스로 지금 클릭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걸 구분할 때 맨 끝에서 세 자리씩 끊어야 된다. 세 자리씩, 세 자리씩, 세 자리씩, 알았죠? 그리고 이 세 자리도 이게 X 권한이고 Write 권한이고 R이다. 아시겠죠? Read, Write, X, X, Write, Read. 그 다음에 또 뭐요? X, Write, R.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시겠죠?라는 말이 계속 제가 계속 나가거든요. 저도 이걸 고쳐야 되는데 왜 계속 아시겠죠?라는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도 잘 못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이 저도 생각하지 않게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세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이 세 개는 X, Write, Read, Read, Write, X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파일에 대해서 Read 권한도 없고 Write 권한도 없고 실행 권한도 없어요. Read 권한은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고 Write 권한은 이 파일을 열어서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해커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파일을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파일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 권한은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행 파일인데 이게 라이트 권한, X 권한이 없다 이러면 얘를 실행시키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0이에요. 그래서 0이란 말이고 근데 이건 오도 권한. 내가 모르는 사람이 권한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권한은 하나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둘 셋 이 세 개는 그룹이에요. 나하고 같은 그룹. 홈 그룹, 뭐 유저 그룹, 뭐 빈 그룹, 많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권한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내 그룹들한테는 최소한 리드 권한을 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룹, 같은 그룹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이게 유저 권한, 내 권한이에요. DIP 복수. 내가 누구예요? DIP 복수죠. DIP 복수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DIP 복수의 권한. 그래서 나는 리드할 수도 있고 라이트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진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자를 볼 때, 1, 2, 4라고 이렇게 줘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1이고, 2의 2승은 4예요. 1, 2, 4. 그래서 얘는 read, write, x가 있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세 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의 권한은 DIP 폭수예요. 이런 권한에서 실행시키면, 얘는 실행됐을 때도 실행을 시키면 DIP 폭수 권한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DIP 폭수 권한이 아닌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setuid, setuid를 통해서 얘의 권한을 바꾸면 얘는 실행될 때 어떻게 된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잖아요.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은 7까지 표현할 수 있죠. 숫자로 표현하면 7이에요. 7. 자, 이제 할게요. 7이죠. 자, 7이면, 자,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ad, write,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맨 앞에 있는 이한 개에 대한 값을 말하는, 이한 개의 값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면 세 자리가 필요한데, 10진수로 표현하면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이면 스티키 bt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 거예요. 계속 반복할게요. 이게 bt고, 2면 뭐예요? set gid를 한 거예요. 4면 뭐예요? set uid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et uid를 설정을 하면 이맨 앞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읽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7? 7이죠. 유저 권한은 7이고, 그 다음에 그룹 권한은 하나, 둘, 셋, 없죠? 0이죠? 자, 그 다음에 오더 권한은 하나, 둘, 셋, 없죠? 0이에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래 파일 권한은 7빵빵인데,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특수 권한을 넣고 싶을 때는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 4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1이면 스티키 비트예요. 그래서 1이면 스티키 비트 권한을 준 거예요. 특수 권한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이면 set uid, set gid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그룹들한테 루트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루트 권한을. 아시겠죠? 또 아시겠죠? 말해 놨는데 루트 권한을 준 거예요. 자, set gid로 준 거하고 set uid로 준 거하고 틀리겠죠? set gid로 준 거는 나하고 같은 그룹들한테도 루트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4로 하면 set uid면 나한테만 루트 권한을 준 거고, 그룹들한테는 루트 권한을 안준 거예요. 그래서, 4가 덜 위험한 거예요. 근데 2를 줬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들한테 루트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et gid가 더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다시 실습을 들어가죠. 자, 제가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0에 우분투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검색을 스티키비티, 뭐, 윈도우 10에서 리눅스 쓰기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윈도우 10에서 리눅스 사용하기라고 하면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팍스라이프님 건데, 맨 위에 올라와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윈도우 10일 경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이 부분, 리눅스용 윈도우 하이 시스템 설치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 다음 이걸 해주시면 돼요. 하면 되고, 나 패키지 설정을 하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하면,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고, 검색해서 우분투. 투라고 치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여기 설치하기가 있는데, 저는 실행을 먼저 설치했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설치하기 눌러주면, 우분투가 설치가 돼요. 설치되면, 이렇게 저처럼, 뭘할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글자가 작을지도 모르는데 좀 글자를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CLS 클리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분투나 어떤 리눅스 종류에 따라서 명령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은 틀린다 하더라도 의미는 같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ls-lx 이렇게 하는 거죠. 자, ch모드 이게 뭐냐면 파일의 권한을 바꾸는 거예요. 빵빵빵 lx 없어요. 모든 권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한테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실행 권한만 ch모드 사용자니까 빵빵빵인데 이게 이 한 개가 우리가 십진수로 표현할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ch모드 read/write x 이렇게 하면 되나? 저도 이걸 잘 안 해서 이건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 ch모드 ch모드 read/write x 빵빵빵빵빵빵인가? 이걸 잘 모르겠네. 한 번만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는 안 해서 이게 본질은 아닌데 A to Z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할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진수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10진수로 744 이게 좀 돼가지고 이거 말고 이건 아니고 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줄게요. 그냥 이렇게 저는 뭐 이상하지 않게 클리어하고 다시 ls 다시 이렇게 요거 ch모드 원래 이렇게 줘. 7빵빵 lx 이러면 이게 유저 아니 이게 오더 권한 이게 그룹 권한 이게 내 권한이다. 나한테는 리드 라이트 x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ls 다시 ls 보시면 나한테는 실용 라이트 권한 리드 권한 세 개 다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x가 우리가 이진수로 보면 밑에서부터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이 하니까 2의 0승 1 다음 2, 4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read write x 권한이고 그 다음 4를 줄게요. ch모드 4빵빵이면 lx 하면 뭐요? 1, 2 그러니까 write 권한만 주는 거죠. 아, read 권한 1, 2, 4니까 1, 2, 4니까 read 권한만 주는 거고 1을 주면 write 권한만 주는 거죠. 나한테만 write 권한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죠. 나한테만 그 다음에 ch모드 1빵빵 lx 하면 실행권한만 주는 거죠. 나한테 실행권한만 이렇게 실행권한만 주는 것이죠. 그리고 send uid에 실행했을 때 루트 권한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준다? ch모드 자 여기에 아시겠지만 한 번만 설명할게요. 제가 자, read write x, read write x, read write x. 그 다음, 맨 앞에가 이 스트릭 비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끊을게요. 세 개씩 이렇게 끊을게요. 이렇게 쉽도록. 이게 오더 권한이고, 맞죠? 이게 그룹 권한이고, 이걸 좀 옆으로 비킬게요. 밑에 0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이게 내 권한이에요. 이게 내 권한, 그룹 권한, 이게 뭐야. 오도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값 여기도 이제 실행했을 때 루트 권한을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주든지 아니 그룹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set uid는 나한테 주는 거고 set gid는 누구한테 주는 거다? 그룹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4예요. 그래서 1이면 그 헷갈리면 이렇게요. 1, 2, 4인데 1이 4면 set uid를 주는 거예요. 다음에 자. 1, 2면 그룹한테 주는 거고 2면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이면 1이면 이게 스티키 비트라는 거죠. 비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4를 주면 여기 유저 권한이 바뀌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setGID면 이 그룹 권한이 바뀌는 거고, 스티키면 이 오드 그룹이 바뀌는 거예요. 오드 그룹이. 이해를 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스티키 비트는 예로 둘게요. 이건 예로 두고, 자, setUID를 주면 어떻게 됐냐? 그룹의 권한이 루트 권한으로 바뀌어, 뭐야, 유저의 권한, 루트 권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이게 S라고 표시를 해줘요. S라고.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실행될 때, 실행될 때 내 권한, 내가 DIP 폭스잖아. DIP 폭스 권한이 아니라 루트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루트 권한으로. 이 루트 권한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패스워드, 우리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잖아요.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패스워드를 바꿀 때 내 권한으로, 내 권한으로 바꾸니까 패스워드 파일,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기록하는 패스워드 파일은 루트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DIP 권한인데, DIP 권한 내가 루트 권한인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쓰는 게 스티키 비트인데, 아니 setUID인데 setUID를 해주면 이게 얘가 실행되면서 어떻게 루트 권한 실행되니까 패스워드를 변경, 내가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패스워드 파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걸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 쓰느냐면 이런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루트 권한으로 띄울 목적으로 쓰는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말을 잘 설명을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그러면 setGID, GID로 해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여기가 바뀔 거예요. 여기가 setUID는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유저 권한이 바뀌는 거고 setGID는 두 번째 그룹 권한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헷갈리지 않잖아요. 이건 그룹 권한이고 이건 유저 권한이에요. 그래서 setUID면 유저 권한에 바뀌어요. 유저 권한이 바뀌는 거고 setGID면 그룹 권한이 바뀌는 건데 setUID로 했을 때는 이 유저 그룹이 바뀌는데 원래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건 X라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setUID로 했을 때는 이거 S로 바뀌어요. 그러면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X권한이 있는데 X권한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문자이냐 대문자이냐에 따라 틀려요. S, RWX, RWX. 그래서 기존에 X 권한이 있었다 하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되고 기존에 X 권한이 없었다 하면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원래 권한이 read-write X가 있었고 read-write X, read-write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권한인데 원래 X 권한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setUID를 해주면 어떻게 바뀐다? 이게 S로 바뀐다는 거고 원래 X 권한이 없었잖아요. X 권한이 없었는데 setUID를 하면 이게 뭐로 바뀐다? S인데 대문자 S로 바뀐다. 이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유저 setGID도 한번 해볼게요. setGID도 원래 이 권한인데 실행했을 때 그룹으로 들어갈 때 루트 그룹으로 루트로 권한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setGID를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뀌는데 얘도 S라고 바뀔 거예요. 근데 실행 권한이 있었으면 S로 소문자 S로 바뀌지만 실행 권한이 없었을 때 이걸 이 명령을 치면 뭐로 바뀐다 이게? 대문자 S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실행했을 때 권한 상승이 된다 해서 setUID, setGID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스티키 비트는 뭐냐면 권한 상승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권한 상승하고 상관없이 그냥 디렉토리, 공용 디렉토리에 대해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 권한을 주는 게 스티키 비트예요. 이건 권한 상승하고 실행됐을 때 루트 권한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 권한인데 이제 스티키 비트를 했을 때 이 두 개는 쓰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이 오더에다가 스티키를 구분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를 통해서 스티키 어떻게 주는지 잠깐만 그건 잊어버렸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계속 설명할 거니까 얘는 이제 권한 상승이 아니니까 슈퍼 S하고는 다른 문자였어요. 얘들은 권한 상승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뭐
그래서 S를 쓰는데 얘는 권한 상승이 아니라 공용 디렉토리에 대한 어떤 권한이니까 얘는 T를 써요. 스티키에서 T 아시겠죠? 아 T를 써요. T를 이렇게. 그래서 소문자 T면 얘가 실행 권한이 있는 애다. 그리고 대문자 T를 쓰면 얘가 리드 라이트만 있고 실행 권한이 없을 때는 T를 대문자 T를 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권한 상승하고 관련된 것들 Set UID, Set GID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권한 상승하고 상관없다. 근데 스티키 비트라는 특수 목적에 쓰는 건데 얘는 공용 디렉토리라고 모든 사람이 쓰는 수 있는 공용 디렉토리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쓰는데 얘는 이제 스티키니까 T를 쓴다. 이 두 개는 S를 쓰고 얘만 T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넘어갈게요. 제가 무슨 설명했는지 또 기억을 까먹는데, 자, 이렇게 해서 X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CH모드 1, 2, 4, 4, 빵빵, 빵, 아, 4, 지금 이게 얼마예요? 1, 2, 4, 1이잖아요. 1. X권한만 있는 거, 1. 그래서 LX 이렇게 줘보는 거죠. 이게 원래 X권한이, 여기 보면 X권한이 있잖아요. X권한이 있는 데에서 set UID를 한 거잖아요. set UID. 그러면 S가 붙을 건데 소문자 S가 붙겠죠? LX 다시 LX. 이렇게 소문자 S가 붙겠죠?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고 맨 앞에 있는 이거 하나가 특수 권한인데 여기에 4를 줬다는 것은 1, 2, 4 set UID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문자 S가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CH모드 모드 4 빵빵빵 LX 그러면 이게 하나가 사용자 권한인데 사용자 권한에 아무것도 없어요. X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set UID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문자죠. X권한이 없으니까 얘는 X권한이 없는 건데 스티키 비트를 줬으니까 아니 스티키를 한다. set UID를 줬으니까 이 대문자 S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문자 S가 자 그러면 CH모드 자 그룹을 바꿔보죠. set 그룹 그룹을 줬어. 이 빵빵빵인데 이 그룹에 X권한만 줄 거니까 1. X권한이 1이잖아. 2의 0승 1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더 그 다음에 유저 권한이 스티키 비트를 줬는데 0이잖아요. 아니 1이 X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거니까 CH모드 스티키 모드 빼고 000 LX 이렇게 주고 CH모드 010 LX 하면 자 그룹에 X 실행 권한이 있잖아요. 그룹에 이 상태에서 그룹에 그 권한 상승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룹을 주는 것은 2예요. 2 그 다음에 010 LX 하면 그룹에 실행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룹에다가 그 set GID를 주면 얘는 뭐예요? 있는 상태니까 소문자 S가 나타나겠죠.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소문자가 나오고 대문자를 주고 싶으면 원래 얘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실행 권한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set GID를 주면 대문자 X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 S가 자 스티키 비트도 해보면 CH모드 아무 권한도 없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특수 권한 스티키 비트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CH모드 1 스티키 비트는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 1 LX 그럼 1이 여기에 1이 X권한이 있잖아요. X권한이 있으니까 소문자 T가 나오겠죠. 이렇게 소문자 T가 나오겠죠. 알겠죠? 근데 CH모드 1 빵빵빵 그 오도에 X권한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LX에 이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 T가 나오겠죠. 대문자 T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잊지 마시자. 우리가 이게 있다. 이게 있고, 이 자리들 기억하셔야 되고, 1, 2, 4, 리드, 라이트, 엑스. 자, 그룹 권한 3개, 1, 2, 4, 리드, 라이트, 엑스라는 거. 그래서 2의 2승 4, 2의 1승 2, 2의 0승 1, 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조 권한 3개가 있다는 거. 리드, 라이트, 엑스. 그 다음에 맨 앞에, 원래는 3개만 쓰는데, 맨 앞에 4자리가 생긴다. 4, 7, 7, 7에서 4자리가 생긴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특수 권한이다. 그래서, 세트 아이디, 스티키 비트다. 이두 개는 특수 권한이다. 어떻게? 내가 일반적인 사용자인데 이걸 실행하면 내가 실행하면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다. 이건 UID. 나한테만 루트 권한을 주는 거고, 실행하면 루트 권한을 주는 거고, 얘는 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한테 권한을 루트 권한으로 상속시킨 거야.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 얘는 실행하면서 내가 루트 권한으로 올라간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다? 공용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나타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setuid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실행 파일에 대해서 setuid 사용 권한이 설정되면 파일 소유자 권한으로 이 파일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다. 루트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죠. 이 특수 사용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는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파일 및 디렉토리 액세스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실행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소문자 S,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는 대문자 S가 표시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CH모드에서 이게 10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CH모드 유저 플러스 S, 유저에 플러스 S, 스티키 비트 권한을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find form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특수 권한 설정하는 거. CH모드 4777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CH모드 유저한테 스티키 비트 권한을 줬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CH 모두 U+S 우리 LX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렇게 주는 거죠. CH 모두 U+S, G+S 이렇게 줄수 있나? 이건 안 되네요. 하나씩 줄수 있네요.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CH모드. 그룹한테 스티키 비트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한 자씩. 이렇게. CH모드. 오더니까 앞에. 여기에. 스티키 비트 LX 이렇게 주면 되나? 약간 T도 권한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CH모드 빵빵빵 LX 다시 보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CH모드 유저한테 스티키 비트 권한을 준다. 이렇게 그럼 LX 다시 해 하면 스티키 비트가 들어갔죠. 실행 X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H모드 그룹한테 스티키 비트 권한을 준다. LX. 자, 그러면 그룹에 실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문자 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H모드 오도 권한에 특수 권한을 준다. 대문자 T, 아, 이건 안 되네. T를 줘야 되나? T를 줘야 되네. T, 아시겠죠? T? 예, T 권한을 주는 거. 자, 오도 권한은 S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CH모드 유저 권한에 스티키를 준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룹 권한에 스티키를 준다. 그 다음에 뭐다? 오드 그룹에 뭘 준다? T 준다. 제가 스티키가 아니라 이건 특수 권한 준다. 자, 유저 권한에 나한테 준다. 그 다음에 그룹 권한에 그 상승 권한을 준다. 그 다음에 오더에 뭘 준다? T를 준다. 스티키. 아시겠죠?
유저 권한이 뭘 준다? S를 준다. 그 다음에 그룹 권한이 뭘 준다? S를 준다. 그 다음에 우도 권한에 뭘 준다? 스티키를, 아니, T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시험 칠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인드 할 때 펌해서 이렇게 주는 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형태. 10진수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소문자 S가 나오고 어떤 때는 대문자 S가 나오는데 대문자 S가 나오는 것은 얘가 실행 권한이 없다는 거고 소문자 S가 나온다는 것은 얘는 지금 특수 권한인데 실행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set id. set id 사용 권한은 set uid 사용 권한과 유사하다. 프로세스에 실행됐을 때 gid 파일을 소유한 그룹으로 변경되며 해당 그룹에 부여된 사용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부여한다. 뭐 유저 빔 메일 명령의 set gid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다. 실행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소문자 s,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는 대문자 s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set gid도 한번 해보죠. f도 됐으니까 chmod 빵빵빵 lx, 아, 모든 권한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제 유저만 할 거니까 chmod 유저는 2예요. 맨 앞에가 빵빵빵이고 이 두 번째가, 아, 유저가 아니라 그룹 권한이죠. 그룹. 그룹은 2예요. 자, 그룹 하는 거죠. 이 여기서 뭘 한다? 그룹 권한에 이것만 줘도 그룹 권한이 바뀌는 거죠. 어. S라는 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두 빵 칠빵 lx. 그러면 그룹 권한은 그룹 있는 사람들은 리드 라이트 x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특수 권한을 주는 거죠. chmod 특수 권한 1, 2, 4니까 2를 주는 거죠. 그룹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2를 주고 어떻게 준다? 똑같이 뭐 0, 7, 0을 주는 거죠. 그러면 x 권한이 있으니까 이거 x가 s로 바뀌는데 소문자 s로 바뀐다. 이 정도 되는 거고 chmod set gid를 하는데 0, 0, 0 하면 모든 권한이 없어. 모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룹한테 특수 권한을 준다. 그러면 S가 대문자 S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원래 권한이 없었, 리드 X 권한이 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set gid를 했기 때문에 대문자 S가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보면 다음은 크래커, 해커가 남긴 C 소스 코드와 바이너리 파일이다. 다음 설명 중 적합한 것은 ls-l.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행 권한, 테스트. 그래서 setuid 0, setgid 0 이런 명령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가 권한이 이게 루트 권한이 아니라 실행되면서 루트 권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 치고 한번 컴파일 시켜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 라는 걸 했는데 CC가 깔려있는지 모르겠는데 GCC가 안 깔렸는데 sudo apt install 한번 해보죠. 저도 잘 몰라요. 아시겠죠? 저 이거 하니 다시 깔게요. 네, 제가 패스워드를 어렵게 해가지고 깔았죠. 이건 들어와요.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A부터 Z까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됐나? 안 됐네. 안 깔렸네. 안 깔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뭐 내가 이런 거죠. ls 한번 만들어 볼게요. vi가 되나? 테스트 즉시 이렇게 vi를 해서 제가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샵 include 이게 아시는 분들은 더 이상 보지 말고 이게 vi 편집기를 통해서 바꾼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set uid 0 set gid 0 시스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예를 다시 test.cm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test.cm를 컴파일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read write로 돼 있지만 이런 상태로 될 거예요. ch 모드 원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7 원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7 원래는 44 read write x 44 뭐 test.c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read write x 권한이 있지만 그룹하고 오더 그룹은 need 읽는 거라만 있는 거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애들한테 아무 권한도 안 주는 게 정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는 need write x 권한 주고 그다음 내가 아는 그룹들한테는 need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없는 애들한테는 내가 모르는 오더 그룹한테는 아무것도 권한을 안 주는 거죠. 이것부터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원래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나 빼놓고는 모든 권한을 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강한 거죠. 이렇게 주는 거고. 자, 근데 이 set uid도 주고 set gid도 줬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줬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권한이 돼 있는데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chmod 이게 실행되면 이게 지금 실행된다고 생각해봐요. 실행되면 이게 한 줄씩 했을게 볼게요. 이게 setuid 0 이렇게 줬다는 것은 뭐예요? 유저는 4예요. 4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7이죠. 7빵빵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실행되면서 얘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권한을. 그럼 스티키비티 s가 되는 거죠. 이 s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7 x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예요. 만약 x 권한이 없는데 스티키를 줬다. ch 모드 set 유저를 줬어. set 유저 그룹을 줬는데 아니 유저 권한을 주는 거죠. set 유저 권한. 근데 실행 권한이 없어. 1 2 4 한 6빵빵을 줄게. 테스트.c 이렇게. 자, 그러면 read write x 권한이 없잖아요. x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뭐요? 이 4를 주는 거죠. set ui 유저 id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건 x가 되는 거죠. 대문자 s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ch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47번 테스트.c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그러면 실행된 이 말은 set uid이면 이렇게 바꾸는 거고 이걸 만나면 또 어떻게 바꾼 거냐면 ch 모드 이자 set 그룹 gid set 그룹 id를 바꾸는 거니까 2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7빵빵 실행되면서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들어갔어. 이렇게 두 개를 바꿨어.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빈에 바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실행시키자마자 실행시키면서 이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행되면서 텍스트.c 하면 실행될 거 아니에요? 실행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이때 테스트.c는 누구 권한이다? DIP 복수 권한이다. 근데 얘가 실행돼서 이게 쭉쭉 실행되면 set uid, set gid를 루트 권한으로 다 바꾼 다음에
시스템으로 딱 빠지면 이때 권한은 무슨 권한이다? 이때 권한은 루트 권한이다.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 그래서 S라는 걸 쓰죠. S.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권한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보면 setuid 인자가 0이고 컴파일된 파일의 퍼미션이 4755인 것으로 보아 루트 권한을 탈취하는 백도어다. 그래서 루트 권한을 탈취해서 이 상태로 빠져나오니까 해커는 여기서 막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보고 싶었던 파일들, 자기가 카피하고 싶었던 것들 다 카피해서 자기 쪽으로 이제 복사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리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디렉토리 권한 접근. 이건 맨 마지막 스티키는 실행하면서 자기 권한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 공용 디렉토리. 그러니까 스티키 비트면 무조건 공용 디렉토리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죠. 자, 스티키 비트는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권한 비트이다. 디렉토리에 고정된 비트가 설정된 경우 파일 소유자, 디렉토리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공용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파일 소유자, 디렉토리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사용자, 누구? 루트 권한. 그래서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다. 스티키 비트를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정된 비트는 사용자가 공용 디렉토리에서 사용자의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용 디렉토리에서 어떤 사용자의 공용 디렉토리에 뭘 만들었어. 그걸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거죠. 실행 권한을 가진 경우는 T, 실행 권한이, 이전에 실행 권한이 있는 사람은 T, 실행 권한이 없는 사람은 대문자 T가 나온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죠. 어떤 문제냐면, 자, 저한테 이걸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요. 김치만두님이 올려주신 건데 이 명령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lx 파일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한 명령으로 하게 한 것이다. lx 파일의 권한으로 올바른 것은 보면 지금 얘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쳐야 되느냐 이거겠죠. 자 그럼 이걸 보고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걸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쓸게요. A부터 Z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R WSR, W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면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얘도 12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개씩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자 S가 있고 T가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맨 마지막에 T는 1이에요. 그 특수 권한이 어떻게 되냐면 자, CH모드 자, T가 있죠. 1이고 1이죠. 자, 근데 그룹도 SetID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죠. 그러면 1 플러스 2는 3이죠. 그 다음에 이 보니까 이게 그룹도 뭐예요? 아니 그룹이 아니다. 유저 권한도 슈퍼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 2, 4니까 다 플러스 하면 7이에요. 7로 바뀌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오해야 되는 건 얘의 권한이 오는 거예요. 얘의 권한이 오는 거예요. 자, 얘의 권한이 오는데 소문자 S라는 것은 X 권한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Read, Write,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원래 스티키, 아, 스티키란다. 이게 스티키 비트에 S 헷갈리는데, 이건 스티키 비트가 아니고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라는 뜻이고, 소문자 S라는 것은 기존에 실행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 권한. 이 상태죠.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뭐예요? 1, 2, 4니까, 2라고 4가 있으니까 5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할 거예요. WS. S가 소문자라는 것은 X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X 권한. 그래서 WS. 그러니까 1, 2니까 3이잖아요. 3. 더하면 3이잖아요. 3.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T. 이런 권한이, T가 소문자라는 것은, 이게 소문자 맞죠? T. 소문자 맞잖아요. T. 이건 X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층. 이라는 거죠. 1, 2, 4. 1, 2, 4인데? 1, 2, 4. 1, 2. 1, 4. 5. 맞는데? 그러니까, 얘기 보면, 7, 5, 3, 7이거든요. 7, 5, 3, 7. 7, 5, 3, 7. 7, 5, 3, 7. 2번. 2번. 7, 5, 3, 7. CH모드 7537, 2번이라는 거죠, 2번. 답이 2번이 맞아야 될 건데. 맞나? 잠시만. 이게 답이 없어서 2번이라는 거죠, 2번. 7537. 내가 답을 2번으로 썼나?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잘 해요. 잘 하는, 제가 이걸 아까도 제가 제 집필한 책에다가 제대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시점 보면, 네. 집필. 서버 보안이잖아요, 서버 보안. 스티키 비티. 그래서 이거, 아, 1번이 아니고 2번이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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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을, 큰 잘못을 할 뻔 했네. 이거 2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볼드 체를 주는 거죠. 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 이게 있네. 이렇게 해놓고, 2번, 2번. 그래서 2번이라는 거죠. 근데 맞죠? 다시 해볼게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T도 있고, S도 있고, S도 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유조 권한이니까, 유조 권한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R, S는 이거와 같다는 거죠. R, X하고. 이미 권한을 줬잖아요. 여기 권한 7 얘기 들었으니까 S가 없어지면서 소문자 S는 원래 X 권한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1, 2, 4.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권한 보면 이게 X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1, 2,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2니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W, T는 T는 소문자 T는 X 권한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3, 5, 7, 5, 3, 7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7, 5, 3, 7.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면 그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